도전할 때가 왔군. 아, 미쳤나 봐. 뭐지 이게? 소비자 우롱차니 머소세 반갑습니다. 이거 민첩. 민첩 저 세상 가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령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별 차이 없겠다. 여기 물음표 맞으니까 저기로 갑시다. 일뎀 숟가락 살인마. 완막은 좀 힘들 것 같네요. 민첩 쭉쭉 떨어진다. 생각해보니까 튕겨내기도 못쓰네요. 첫 턴만 생각했네. 발돌림은 무의미한 저항이다. 유령화가 민첩 감소해서요. 그래도 첫 턴에는 쓸수 있잖아. 맞아봤자 아프지도 않죠. 아, 튕겨내기 쓸걸 그랬나? 근데 써도 영 모르잖아요. 아, 써도 돼. 방어도를 영 얻습니다. 양이 커요 보니 모소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깰 수 있긴 한가? 일단 딜 카드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악몽. 세머리 항아리는 완전 좋네요. 택배기사님 어서세요. 1일 도전입니다. 민첩 덩락. 민첩 쭉쭉 떨어진다. 근데 이렇게 하면 피가 차요. 이득이야. 이거 유독가스 하나만 있으면 깨겠네. 피가 차. 세머리 항아리로. 칼질?
포션들 많이 추가했습니다. 똥 공격. 아예 똥 공격 넣어야겠다. 포션 벨트. 포션 칸이 하나 증가합니다. 갓 공격.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써야겠다. 아, 왜 벌집이 나와? 벌집은 제일 상성 안 좋잖아. 큰일 났다. 이거 한참 때려야 돼. 지금 유령화 쓸 때가 아닌데. 민첩 마이너스 24. 민첩 마이너스 33. 잡았다 이. 아니 이딴 거 주지 마세요. 유령화 뭐 잘했다고 자꾸 나와. 진짜 꼴 보기 싫어. 꺼져. 아, 미라손 아깝다. 팔 돌림이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똥공격 세 번 쓰면 되겠죠. 아 근데 똥공격이 똥공격 버릴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다. 유령어로 피나 채울까? 대체 이 이상한 조합은 뭘까요? 환영 살인마 쓸 거면 강화해야 되는데. 희한해. 얘 먼저 때려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약화 거는 거. 아이 또 약화 걸리네. 이런 환살동 공격. 아이 아니 에임. 망단 내장 해체. 수비 카드는 아무튼 다 쓸모없어. 영코 영강 쓰냐? 리킥 빅 리킥맨.
쿠션 칸 한 칸 늘어납니다. 플라잉 니킥을 어떻게 네 번을 때리지? 공중도약인가? 어디서 추진력을 얻지? 찬상 전략가. 찬상은 민첩 영향 안 받잖아요. 반구 써도 되겠다.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낫겠다. 아닌가? 상점 보려면 여기가 나은데.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는 물음표가 너무 없어. 여기 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시다. 여기 족제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불가침을 1 얻습니다. 불가침 1을 누구 코에 붙이죠? 유령화 하나 더 쓰고 룬 반구 일한다. 아니 룬 10이면 세 일한다. 연고? 딱히 괜찮을까? 괜찮으면은 게임 느려지는데. SD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얘들은 유령화 카운터잖아. 배치전 유령화였으면 죽었겠네요. 법인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 떨어뜨렸다. 희한한데 뭔가. 환영살인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잭스? 어 유독 나왔다. 유독 받다 주시바. 가스 가스 가스. 찬상 언제 오냐?
유독 펄 스택. 편안한 걸.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조금 다른데. 얘는 부상 들어오잖아요. 자상 났다. 그럼 됐지. 다음 턴은 두 배가 아니구나. 잘 버렸다. 자상 덕분에 방어도가 쌓이네요. 빨리 유독가스 강화하고. 이거 뚫리겠는데? 뚫리면은 부상 들어와. 들어온다, 부상! 아이, 한 대 맞았네. 높이격 가능했는데. 대. 분리타임 쓰죠. 까짓거. 유독이 먼저지. 에이, 개노산. 포션 슬롯 한 개 증가하는 유물입니다. 얘부터 잡아야겠다.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잠깐만요. 왜 들었다가. 까마귀 만나면 불가침 끝나기 전에 잡아야죠. 단 실패시 사나. 이제 잔상 강화하면 딱히 맞을 일 없을 것 같은데. 두 개나 필요 없지. 왜 두 개나 넣었지? 하나면 되는데. 들고 있다가 분리타임 쓰고 나왔네. 공격 카드를 남겨놨어야 했네. 환살이니까.
폭주 아드레날린, 폭주 잭스 이런 식으로 될수 있죠. 환영 살인마 연계도 되고. 방종하기 전에는 슬더스를 합니다. 폭주 악몽으로 아드레날린 불리면은 개꿀이겠네요. 폭주 환살이 딜은 제일 잘 나올 것 같은데. 딜 카드가 없어 근데. 뭔가 좀 이게 게임이야. 뭔가 약간 게임이 아닌 게 바뀌었는데. 민첩 포션 정말 필요 없다. 개노산. 체력을 3 잃어버리네. 인간 면체. 유령호가 5장이나 있어서 잘 나와요. 잔상은 선천이고요. 다음 턴에 끝. 룬 10이면 제 열심히 일하네요. 노갈. 잭스 강화할까? 괜찮은 전략 강화할까? 에틀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잭스 강화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잡으려나? 예, 유령화 바뀌었습니다. 유독 하나만 써도 되나? 김태훈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 어느 세월에 때려잡지? 환살 쓰고 폭주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악몽 환살 이렇게 할까?
어쨌든 딜할 게 환살밖에 없으니까. 폭투잭스. 환살 계속 돌리면서. 환살 끊겼네, 이런. 뭐야 이게? 약화극 한 거로 게임 좀 끝내자. 뭔 놈의 약화야? 카드 단축키 여기 표시할 수도 있고요. 표시 안 해도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아마 기본값 지정돼 있을걸요? 이상한 덱이야. 무검? 무검 괜찮네요. 아이, 정해진 미래였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더 잡을 수 있는 곳 있나?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대발이네. 여기로 가자. 상점도 두 개나 있네. 열린 결말. 뭘 먼저 펴야 되지? 이거 쓸래. 건물. 정밀 찾아볼까요? 정신공격? 오예. 더블 탈모빔. 피격 되지? 압도 파멸, 압도 한장 있고, 맹독, 교살, 수리검? 수리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빠져있어.
수리검이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위풍. 수비 다 죽였어요. 이거 하나 남아있긴 하네. 드로우가 없어서 딱히 순수 효과 못볼 거예요. 뭐지, 뭐지? 구슬 주머니 탈모빔. 아이, 소천 카드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아, 맞았죠. 정밀 하나 안 나오나? 연금 작도 글쎄요. 연금도 이제 나름 기대치 있어. 근데 안 쓸 거야. 왜 쓴? 살아나라 머리머리. 1턴 200딜. 쓸까? 너 높이 격하게. 이랬는데 안 때리는 거. 오, 다행이다. 폭주 반살 쓰고 물리력으로 물리치료 합시다. 살아나라 머리머리. 거인의 머리. 거머리. 또 나왔네. 근데 뭐야 이게. 물하. 천천으로 핸드가 터집니다. 악몽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30스택. 독한 방귀를 낍니다.
아이 대단. 아이 뭔 대단원이요, 꺼져. 숫돌. 정밀 나왔다. 아이 뭐야, 유령화 왜안 나왔어? 아이 이걸 뽑았네. 파워 카드 써서 빛 채우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피격 못했어. 늘어나는 유령화. 노래하는 그릇. 노래하는 그릇 이제 나와서 어땠어요? 우리 까마귀 얼마나 컸나 확인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영화 못 잡으면 노피격 실패하겠네요. 정밀 강화해야겠죠? 유령 그 자체. 단도 19뎀. 악몽 정밀이 가능하면은 그게 낫겠는데. 망했죠. 맞아야 되죠. 아닌가? 포션 쓰면 되나? 포션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되겠다, 이 정도면은. 무거움은 뺏겨둘게요. 유령화. 그럼 이제 거진 됐죠? 이제 악몽 정밀 찾아서 써야 되고, 그러면 끝났어. 잘 큰다. 우리 까마귀 하고 싶은 거다 해. 악몽 정밀 안 나오니까 딜이 안 들어가는데.
악몽 성밀 맨 밑에 있네. 역겹게 지금까지 노딜이야. 악몽 잭스가 센가? 악몽 정밀이 세죠. 이제야 딜이 좀 시원하게 들어가는구만. 단도 잘 자랐습니다. 와, 54댐. 이 맛이야. 까마귀 힘 플러스 18. 간다! 64댐. 하나, 둘, 셋, 넷. 이게 단도지. 어? 이게 단도지. 64. 진정한 사일런트. 사일런트의 진정한 힘. 아이, 저 분은 왜 이래? 이게 엘리트는 많이 잡았는데 영웅이 4개밖에 안 됐어. 비욘드도 못했고요. 사일런트의 진정한 힘도 별거 아니었다. 1승에서 맞았을걸요? 그때 유령화 쓰느라고 방어 안 해가지고 맞았던 것 같은데. 유령화 똑바로 썼으면은 높이격 했으려나?